저희 도서관이 정말 작아요. 입김이나 터치가 좀 심해서 그것도 좀 살짝 불편했고. 확실히 도서관보다 잠은 더 안 오고 여유롭게 하고 싶은 기분에 카페를 가서 공부를 해요. 그 백색 소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. 저는 아예 안 해요. 백색 소음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공부한 척 하려고 각도도 잡아놓고 줄거져 있는데 펜 올려놓고 이제 사진 한 2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인스타 한번 올리고 이제 공부하다가 또 인스타 올라온 것도 확인하고 그거 확인하면 거의 하루는 가는 것 같습니다. 한 6명은 앉을 수 있는 넓은 막 테이블 같은 데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하나만 시켜놓고 5시간을 있는다던가? 웃긴 이야기는 팡 터졌는데 찡그린 표정을 주시면 저희 둘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멈춰서는 경우도 있어서 오히려 제가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야 되나?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요새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마감 시간 늦게까지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퇴근 시간이 좀 늦어질 때가 많아요.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참 열심히 하는구나 뿌듯하면서 기뻐요. 1인 1음료를 해주시고요. 언제든지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